그냥 남보기는 좋은데 실리가 없어. 태산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하늘만큼 높겠어? 편안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내 장벽을 높이 쳐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3년 개해생이죠. 돼지띠의 11월 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태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산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태산이 참 아름답고 높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태산이야. 그냥 높아.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 잘났다고 까부는 것하고 같아. 태산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응? 하늘만큼 높겠어? 자, 요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빛 좋은 개살구 이러잖아요. 개살구도 하여튼 빛이 좋아요. 그러나, 시금 털털해갖고, 참 그 실속이 좀 없죠. 살짝은 먹으면, 바로 먹기가 곤란하죠. 이런 것과 같이. 아, 이달에는 조금 실리가, 그냥 남보기는 좋은데 실리가 없어.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남 잘 되는 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왜 사춘이 땅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 겉으로는 그냥 아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쓰고 나면은 지들끼리는 아이 뭐야 응? 뭐 이렇게 하여튼 조금 그 질투를 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이달이다 이제. 손재수가 조금 있겠고 얼굴을 내세운 체면에 손상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달이 바로 이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혼자 자기 혼자 알고 있던 비밀이 까딱 잘못돼서 누출이 돼갖고 밝혀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관제구설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에 얽혀갖고 괜히 바빠지죠. 바로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나하고 이제 친한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은 괜히 뭐 이렇게 등질 일도 생길 것 같고 이러네요. 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달은 어떠한 문서든 간에 내가 도장을 찍는다, 사인을 한다, 이런 일이 있다면은 두 번, 세 번, 아니면 열 번이라도 다시 생각을 잘 한 다음에 응?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그 살아가면서 의심하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서 약간 남들이 볼 때 타산적이다라는 기분이 느끼게끔 일을 하면 실수를 잘 안 해. 근데 덤벙덤벙 해갖고 기분파야 뭐 즉흥적이야 요렇게 하면 실수를 한다 이거지.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마음이 붕 떠갖고 조금 그 실수를 한데 이게 계산을 잘 안 해. 그래서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달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든 간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내가 버릴 일 있으면 버리고 또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미련을 가지면 그 미련이 나한테 결코 독이 된다 그럴까? 그러한 기운이 좀 서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그리고 이달에 이제 한 가지, 저기는 이달엔 무조건 이제 좀 겸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겸손하면은 남한테 시기 질투 살 일이 좀 적거든요. 무언가 좋고 잘 될 때는 특히 이제 그런 저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겸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카드의 세계를 한번 가봅시다.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기가 나와야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
자,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 잠깐 비치는 이 친구, 또 여기서 숨어있는 이 친구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자, 이건 안짠데 무언가 편안하고 무언가 안정됨을 바랄 때는 변화를 해라, 개혁을 해라. 이게 이제 말 한 장을 뜻하는 안짠데 뭐냐 하면은 이 앞에는 이게 바로 무엇을 개혁한다, 변화시킨다 이런 자거든요. 근데 뒤에 편안한 자가 있어. 편안하기 위해서 무언가 바꾼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편안한 자 속에는 여자가 있어. 여자를 위해서 무언가 바꿀 일도 있겠다.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거는 뭐냐. 아유, 돼지했자네. 돼지했자는 일단 의심해라. 그리고 내 장벽을 높이 쳐라. 그리고 나만의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자가 바로 돼지해자입니다. 그리고 돼지해자는 우리가 음력으로 10월을 나타낸다. 10월. 근데 10월은 어떤 달인가 하면 모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동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금자리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달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쉬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하자 요런 자가 돼지 해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어떤 글자가 되느냐, 어디 봅시다. 아유, 목숨 숫자네. 이 목숨 숫자는 내가 한 것만큼 얻는다, 그리고 어떤 거든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횡재수를 바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목숨 숫자는 노인을 얘기합니다. 젊은이의 그 횡재수를 바란다든가 로또 복권 맞아갖고 무언가 한꺼번에 뭘 확 땡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산 노인네들은 막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것만큼 얻는 그런 것을 일단 얘기를 하죠. 자, 어디 또 그 다음에는 어디 하나 더 뽑아보니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굿자네. 굿자는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굿자 다음에 십자의 완성이거든. 근데 여기 하나가 모자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알환, 환약을 먹는다 그러죠. 이만큼 요 하나, 요거, 요게 점주인데, 점주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자, 무언가 산뜻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짜봐라. 이런 얘기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꼬리 아홉 개 달린 걸 구미호라 그러죠. 구미호. 응? 구미호라 그랬는데, 이 구미호를 갖다가 꼬리 아홉 개 달린 거는 완전한 그 지혜를 얘기해. 지혜. 지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혜를 좀 더 짜내라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서 아유 온몸을 내놓고 있네 이 친구. 한번 뽑아봅시다. 아유, 이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마지막 개자입니다. 이 개자는 자, 요것은 등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간 데는 발자입니다. 그리고 필발, 이렇게 하면 필발이 되죠. 필발. 예? 필발의 머리가 또 됩니다. 그런데 요것이 밑에 하늘 천자가 있어. 하늘을 위해서 핀다든가 하늘을 위해서 등진다든가, 즉 개를 갖다가 이상, 현실이 아닌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그리고 이 개자는 갑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 모든 씨앗을 꽁꽁 쟁겼다가, 자, 다시 봄이 되면은 갑으로 가서, 자, 씨앗이 새싹이 나고 막 이런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무언가 편안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의 소득을 바라지 의외의 엉뚱한 행재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아직 하나가 모자란다. 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속에 품고 아직은 내가 새싹을 키울 때가 아니야. 이 새싹이 조금 더 시간이 가야지 키운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